아침 텃밭 좀 보러 가겠습니다. 앞에 어떤 애도 화초들이 많이 자랐죠. 나옵니다. 저기 앞에 참깨 모종이 보고 계시네. 여기 지금 앞에는 감자입니다. 감자 아침에 이게 이슬 맞아갖고 물방울이 아직 있네요. 여기 앞에 감자가 큰 놈은 크고 안 나온 놈은 또안 나오고 조그맣게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무리 김 메고 계세요 옆에서. 여기는 얼갈이 배추, 얼갈이 배추 조금 있으면 이제 솎아야지. 약을 안 쳐서 이렇게 지금 구멍이 뻥뻥뻥뻥뻥 나 있어요. 유기농인지 유기농 여기 안 쳐갖고 재배해서 우리가 먹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시금치 씨 뿌려놓은 거 조금 있으면 이제 올라오면은 여기도 이제 큰 나무 좀 솎아서 먹어야 할 거예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시금치 씨앗 뿌려놓은 거. 여기 앞에는 여기 당근 이제 씨앗 뿌려놓은 건데 나온 놈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죠? 당근이에요, 당근. 당근. 아직 이렇게 씨 뿌려갖고, 여기 아직 촘촘하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당근 모양이 이제 보여요. 여기 앞에 좀 볼까요?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삐링 들어가지. 이 앞에는 이거 뭐 심어놓은 거예요? 아직 보이질 않네. 여기는 참깨? 여기도? 여기도 참깨 이게 씨앗 뿌려갖고 이렇게 넣고 여기도 똑같이 참깨인데 여기는 매달씩 이렇게 심어놔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해가 나서 뒤에 해가 나서 이렇게 보여요. 이거 지금 잘 나오게끔 언니가 균을 제거하고 계시고 여기 앞에는 이건 열무죠? 열무 열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침에 살짝 이슬방울이 있어갖고 물기가 살짝 있어요. 지금 이슬이 내려서 물기가 살짝 있습니다. 저 앞에 먼저 보고 갈까? 이 앞에는 대파. 대파 이거는 지금은 못 먹고 이건 씨 받아서 나중에 씨 뿌려갖고 다시 이제 해서 먹을 거예요. 앞에 이제 고라니 같은 게 자꾸 와서 망을 해놨어요. 이거는 대파 벌써 대파 씨가 이제 벌써 위로 이제 올라와 있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씨 받을 것다. 이거 씨 받아서 저거 앞에다 심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고구마 순 나오면은 고구마 심으려고 이렇게 종일 쫙 해놨어요. 이렇게 멀칭은 다 해놨어요. 고구마 심을 때 또 이제 조금씩 뚫어서 심어야죠. 이게 대파씨 뿌려놓은 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대파씨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많이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오고 들어올라오고 여기 앞에도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양이 발자국들이 있네. 고양이들이 여기다 또 쉬하고 이렇게 붙어놨어요. 이렇게. 고양이들이 항상 쉬하고 온가 하면은 이렇게 파재끼죠 그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앞에 고양이, 여기 고양이 발자국. 그 앞집에 고양이들이 여기 우리 집으로 와갖고 여기를 넘어서 요 앞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인데 거기서 두 녀석이 와서 자요 밤에. 이 앞에는 이제 옥수수 심어놨네요. 옥수수 나오죠? 야 하나씩만 이렇게 한 개씩만 심어놨네. 여기 이제 저기 앞에 옥수수 씨앗 뿌려놓은 거에서 섞어갖고
이게 앞으로 내는 거예요. 여기는 비만 오면 이렇게 여기다 물을 받아놔요. 그래서 비 안 올 때 물 주려고 이렇게 고무대에 이렇게 받아놨어요. 그래서 항상 비 올 때 제가 영상 찍는 게 여기서 이제 비 물 받으려고 이렇게 대야다가 나중에 날 감을 때 이렇게 물 받아서 작물들한테 물 주려고 이렇게 놔뒀어요. 저 아파트를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제 9시가 넘어서 해가 이제 저 산 바로 위로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 앞에 상추 이제 씨 뿌리는 게 많이 올라와서 너무 많은 데는 속가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심어졌어요. 저 앞에도 촘촘한 게 좀 많이 있죠. 상추 씨 뿌리는 게 이렇게 올라와갖고 속가서 아침에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다시 속가서 심어놓는 거예요. 이 앞에는 이 뭐래요? 접시꽃? 접시꽃이 이제 순대가 많이 올라와 있죠? 앞에 접시꽃이. 밥 먹니? 감돌? 밥 먹고 있어? 밥 먹어. 요 앞에는 멀칭 해놓은 거는 여기다 이제 고추 모종지 내일이나 모레쯤에 와서 가져와서 심을 겁니다. 가시오가 앞에 순 많이 나 있죠? 이것도 뜯어서 나물로 해서 고추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민들레는 벌써 다 날라갔고 호시들이 몇 개 남았네요. 구기자 순도 구기자 이게 구기자 나무인데 구기자 순도 해갖고 여린데 패갖고 이거 나물로 무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몸에 좋다고 해서 이건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맺히죠. 여기 벌써 이거 달팽이가 붙어있네. 어이 봐봐요. 이거 달팽이가 붙어있네. 벌써 달팽이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작물들 다 피해를 줘요. 여기 달팽이가 붙어있네. 벌써 얘네들은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다 붙여나가요. 이런 게 이제 배추에 들어가나 콩에 들어가나 콩에 들어가면은 콩 이파리를 다 먹으면은 이제 콩 열매가 또 안 열려요. 배추도 갉아먹고 이런 건 이제 달팽이 요거는 이제 곤충입니다. 유해 곤충. 보기에는 이쁘지만 우리 작물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이 쪽파도 지금 가물 다 비오다 그래갖고 다 망가져서 이제 씨 받아야 씨. 씨 받으려고 이렇게 씨가 쪽파 씨가 이제 많이 생겼어요. 이것도 여린잎 해갖고 이것도 가시오가피도 이렇게 나물로 해먹으면 좋다고. 저기 어디에요? 저기 경준 아빠 채널에서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는 이제 오이고추 같은 거 심어놓고 이 앞에는 청양고추나 오이고추나 좀 심어놓고 이 두 줄에 이제 일반 고추를 해갖고 심어서 우리 또 이제 농사 짓고 나서 나중에 고춧가루 낼 거예요. 이 앞에는 이제 참깨 심을 자리입니다. 참깨 심을 자리. 저 앞에는 들깨 심고 이 앞에는 참깨 심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도라지 때가 순대가 많이 올라왔죠. 도라지 이것도 한번 캐서 도라지 우리 나물 먹고 걸고 있어요. 아, 요 앞에 안 보여드렸구나. 여기는 이제 하얗게 꽃이 폈죠. 여기 복분자 나무예요. 복분자 나무. 요 앞집에서 매꾸로 얻어와 갖고 그 심어놓은 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네요. 복분자 나무. 작년에도 몇 개 따먹었는데 꽃이 이렇게 이쁘게 하얗게 펴요. 복분자 나무입니다. 익으면 이제 건물 같게 이제 되는 복분자 나무. 꽃이 폈어요. 예, 저기에 이제 복분자가 이제 이렇죠. 여기는 이제 부추도 한번 뜯어 먹었는데 또 올라왔네요. 이렇게.
이거는 뭐 조금 더 요 중간쯤 되면 이걸 데워서 또 부추김치 해서 먹고, 비 올 때 또 부추전해서 먹고, 저 앞에 거는 이제 뜯어서 먹는데 좀 많이 올라왔네. 이거는 한번 비면은 뭐 계속 올라오니까 중간에 이제 여름에는 좀, 좀 비료 같은 거 살짝 옆에다 뿌려주고 하면은 계속 잘 자라고 그럽니다. 이 앞에는 이제 옥식이 옥수수 두 알씩 심어 놓은 거는 이렇게 하나씩 모종 빼서 이렇게 난 거는 새로 이렇게 솎아서 이렇게 심어 놨어요. 이쪽 앞으로 쭉 두 알씩 뿌려 놓은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다 올라와서 이것도 하나 옆에다 심어야 되겠네. 앞으로 쭉 다 이제 옥수수밭. 옥수수밭입니다. 작년에는 많이 안 심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심어서 옥수수도 뭐 삶아서 냉동해놓으면은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오이 모종 사오면은 여기다 이제 심을 겁니다. 오이 모종 심어놓을 거고 저 위에도 좀 도라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앞에도 이제 도라지 요거 앞에 거는 이제 더덕 이건 더덕이에요. 순대가 올라와 있죠. 이건 더덕 더덕이 못하다. 더덕이 안 캔 게 여기 한 마리 있네. 저 앞에도 또 있네. 올라오는 게 도라지 사이에 그 전에 더덕 심어놓은 게 이렇게 더덕이에요. 여기 더덕 더덕 순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죠. 여기 이제 꽃이 피고 그러면은 냄새가 아주 향긋하게 좋아요. 여기도 더덕이 더덕이 이렇게 순대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죠. 도라지랑 여기 앞에는 더덕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리고 이 앞에는 하늘이 엄청 맑아요. 오늘도 네, 새소리도 잘 들리죠. 하늘이 엄청 맑습니다. 뒤에 새들이 지저귀고 가네. 바로 옆에 야산이라 조그만 야산이에요. 고라니들이 자꾸 와갖고 이렇게 망을 쳐놓죠. 여기도 좀 도라지랑 심어놓고 옥수수랑 도라지랑 군데군데 심어놓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죠? 여기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여기 오디에요. 오디 요거 이제 요럴 때 저 춘천 약초님 채널에 보면 요럴 때 이렇게 요거 따서 오디 따서 이거 덮어갖고 이거 차로 마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크면은 파랄 때 많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네. 잘 안 보시나? 이게 이제 나중에 오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크면 이제 새까맣게 새까맣게 이제 오디가 열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많이 해놨더만 아주 주렁주렁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고들빼기 고들빼기 꽃입니다. 고들빼기 꽃 노란 꽃이 이쁘죠. 산책할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 고들빼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놔두면은 이렇게 씨앗들이 꽃 피고 나서 씨앗들이 퍼져갖고 주변에 이렇게 많이 야산에 있으니까 많이 잘 자라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 뽕나무 오디 이럴 때 이걸 따서 차로 덮어서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 위에도 이렇게 야산이니까 여기도 이제 애기똥풀이 이렇게 자라요. 애기똥풀은 어딜 가나 볼 수 있어요. 잡초라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애기똥풀. 다시 요거 앞에도 이제 순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 그죠? 요 순도 이렇게 따서 새순도 따서 이렇게 먹으면은 무침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잘 올라와 있어요. 저기 앞에 이제 이것도 이제 복분자 나무 여기다 또 하나 심어놨어요. 깜돌 깜돌이 편하게 여기서 빨리 내려와라 하고는 그리고 쌀이 나무 꽃도 이제 다 졌어요. 이제 이파리가 멍성하게 이제 올라오겠네. 바로 뒤에 아산이라
여기 이제 아카시아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필 겁니다. 아카시아 진짜 나무가 쫙 있어요. 많이 변화도 얘들은 뿌리를 죽이지 않은 이상 계속 올라오니까. 예,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겠습니다. 단풍나무가 있어서 여름에 그늘이 시원하게 있어서 감독이도 아주 시원해 좋지요. 앞에서 그지 감독.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니까 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은 좀 안심하게 천천히 또 구경하면서 하루 또 보내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